오늘 네. 저 손님들 김치찌개 네. 고기 안 넣고 아. 돼지고기 안 넣고 다시마국수로 시원하게 신김치, 묵은 김치 30분이니까 두 분만 넣으면 돼. 좀 크게, 크게, 크게 더. 더, 응. 이렇게? 응. 오늘은 네,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오늘은 네. 아, 우리는 이제 반찬을 세 가지를 만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애호박을 이용해서 예. 애호박 새우젓 볶음을 할 거고 그다음에 어묵 볶음 할 거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네. 이제 무칠 거예요. 데쳐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세 개를 만들 거예요. 적절한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너무 두껍지 않게요? 네네. 네.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아우 너무 이쁘게 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긴 모습하고 똑같이. 아, 아주 아주 섬세하게 네? 아, 사이즈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 선배님 뭐 하실 거야? 그러면 난 이거 뭐 하나... 이거 꼭 짓다. 이거 쉬운 거. 네. 쉬운 거. 고추 따서... 꼭지 꼭 짓다. 아니 고추 따는 데는 우리가 일가견이 있어. 자 시작합니다. 네. 자 두 두 두. 뭐 권투 저기 스냅하듯이 하시는. 아니 그러면 툭, 툭, 툭.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철원에서도 그 뭐 사실은 그거 끓이고 할 때도 진짜 잘 도와주셨어요. 이게 나날이 발전하셔. 네. 아, 멋지셔. 또 거의 같이 끓인 거예요. 아, 네. 아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는 고마워서 아주 더 도와주고 싶어. 아, 난 빨리 더 말하지 말고 이 일이나 빨리 하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안 되잖아. 네, 글쎄 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묵도 가위로 내가 썰어 볼게 합니다. 가위로? 내가 에, 그래 우리 어묵 썰자 이제. 어묵을 원래는 어묵. 가위로 잘라야 되는 거야. 에? 오 선배님 비교적 잘해서 가위로. 와 멋지다. 어, 그러니까요. 어, 말은 안 하잖아. 우리는 다 이렇게 어? 평가로 우리는 얘기를 하지. 한 주먹, 장근, 다진 양념. 저는 이 납작한 사각 어묵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들어오세요, 할게요, 그냥. 들어오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콩나물 왔나 보다. 아이고, 오, 콩나물 왔다. 응. 왔다. 콩나물 요리 잘 다 됐고요. 아, 콩나물 다 닫아 먹고요. 근데 저쪽 초대손님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세요? 나 지금 음식 바쁜데 내가 초대손 좀 신경 쓰게 되냐고. 아, 그러셨어요? 아니, 안 궁금하시냐고요, 근데. 모르지. 자, 그분이 누구냐면요. 저분이세요. 들어오세요. 누구야? 아니, 뭐 저러고 와? 저분이요. 배동원이! 저분이요. 배동원이! 안녕하세요. 야, 야 놈아. 잘 지내셨어요? 얀, 야. 도와줘. 나는 전혀 예측을 못했거든. 도환 씨가 그 맞선 보는 그래, 남자로 올 거라는 걸.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어머. 아까 봤어? 근데 나는 나는 그 두 사람이 동기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니, 나 보더니 그냥 갈라 그러더라고요. 촬영도 안 하고. 전 누구냐고 설명했을 때 키는 저만하고 나이도 약간 위지만 호리호리하고 노래 잘하고 성격 좋다. 아, 나는 그 전혀 배도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진짜로. 그럼 간 좀 봐봐, 도환 씨. 간 좀 봐봐. 약간 단맛이 돌긴 한데. 한 여덟권인가 엔젤렉스. 와, 너무 맛있어. 내가 만든 거보다 더 맛있다. 누가 만든 거야? 아니, 호랑 합작이야. 아니, 아닙니다. 혜정이는 여기만 도와도 되는 지금 애호박 볶음 만드는 거야? 애호박 저기 새우 넣어가지고. 야, 그런 것도 만들죠. 콩나물만 볶지. 자, 콩나물만 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콩나물을 데칠 때 식초를 두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면 콩나물이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서 좋아서 넣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종원 씨 자상하다. 간을 이걸 액젓으로 챙기고. 아니면 양념만 버무려 주시면 무치는 건 제가 할까요? 그러면서 선배님이 다 담으시고. 응응. 오케이 오케이. 네. 합작품이야. 왜냐면 그치, 너무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 방으로 가시죠. 칠첩반상. 야, 고고고. 요거 요거. 아, 제가 꺼낼게요. 잠시만요. 그거야? 야, 양념게장이? 아이, 말 그대로 양념게장이다. 와. 이거 냉기면 뭐해? 많이 나. 어떤 거? 여기? 많이 썼어. 쓰러질까 봐 그러지. 고기 안 넣고, 아. 돼지고기 안 넣고. 오빠, 이거 오뎅! 오빠는 없는 얘기하고. 그래, 이거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저기 호박 좋다고 그랬잖아요, 새우죠. 네. 아이고, 아이고야. 뭐, 나물이랑 그래서 너무 맛있겠는데? 미소 짓는 그 입술이 하도 예뻐서. 이게 철원 쌀이야, 수미 씨가. 그래도 아들 온다고 그래서 준비해놓은 쌀이. 그리고 오늘 밥을 한 거야. 아이고, 완전 진수성찬이네. 오늘 우리 귀하신 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또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김수미 씨랑 우리 혜정 씨랑
그걸 다 약속을 지켰어. 오메 오메. 아이고야. 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는 거 다 준비했어. 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유, 언니! 따봉이요! 따봉이요! 아이고야. 어서 먹읍시다.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역대 어느 프로그램을 나가도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건 진짜 시원하다. 담백해. 고기 안 넣었거든? 우리가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또 별미네. 그쵸? 담백하고. 기름기도 전혀 없는 게. 고기도 안 들어가고. 아, 이런 맛이 이게... 나요? 진짜? 아, 굉장히 입에 와서 닿아요. 김치가 맛있으니까. 아. 돼지고기 안 넣고 맑게 맑게 담백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부 장수가 지나가면 이 종을 울려요. 그렇죠. 여기다 지게로 해가지고 따그당 따그당 멀리서 들리면 두부 몇모 사가지고 찌개다 넣는 거야. 이게 그 맛이야. 고기가 어딨어. 고기 살 돈도 없는데. 맞아, 옛날에 가봤어, 맞아. 어머니, 맛있습니다. 땡큐, 땡큐. 이거 너무 맛있어요. 요거 3종 볶음도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저희가 저쪽에서 열심히 만듭니다. 저기 3종. 희정 씨가 저기 호박, 새우젓 넣고 볶아달았는데 어때? 맛이 어때? 지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지? 아. 여름에 그냥 이거 밥에다 슥슥슥 끓여가지고. 맛있지. 입맛 없을 때 뭐. 최선을 다했어. 희정이 먹는다고 해서. 이거 언니. 응.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지? 이게 뭐야? 그냥... 야. 야, 이제 옛날에 먹던 그 맛이에요.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그 맛이요. 진짜. 네. 진짜 손맛이 어머니의 그 맛이야. 그러니까요. 우댕 무침 너무 맛있어. 와, 음음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아직 뭐. 유, 오케이, thank you. 아유, 감사합니다. 야, 파리 그냥 와. 그럼 어떻게? 이 또 양념게장도 또 이게 또 별미 아니야. 수미표 양념게장. 파리 많이 들어있죠. 파리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먹어도 파리 많아요. 맞아. 이걸 한번 쫙 씹으니까 그냥 그 육즙이 그냥 안에 쫙 꽉 들이차는 게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사실은 이 음식을 먹을 줄 알고 밥을 안 먹고 왔어요. 너무 잘 들어갑니다. 많이 먹어. 그러길 잘했어요. 내 배가 불러도
김승희 씨 음식은 또 먹게 돼. 예, 맛있어. 자꾸 여기 손이 가네요. 많이 먹어. 저 김치찌개 한 번 더 먹을래. 나도. 김치찌개 한 번 더 먹을래. 나도. 형 셀프 서비스야. 엄마, 아우 진짜 맛있다. 아니 돼지고기를 안 넣고 이렇게 맛을 낼 수가 있나? 깨끗해.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랑 먹기 위해서 맛을 냈을까? 이게 밥 먹으니까 좋네요. 희정 씨는 엄마가 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며. 네, 저는 그 끼니를 절대 굶지 않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가방이 책 가방보다 더 무거웠다는. 우와. 네. 밥 먹으러 다녔구만. 네. 일단 학교 가자마자 도시락 하나 먹고 점심시간에 하나 먹고 저녁에 또 다른 것도 먹고 달래 그 60몇 킬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아, 네. 잘 먹었어. 건강했구나. 어, 너 옛날에 뚱뚱했었어?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하지 마. 희정 씨는 그러면.